열어요. 예성은 우리에게만 접근하면 우리한테 넘기고 말 거라니까 100%.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해요? 온파롯을 만든 게 누구야? 지난 2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 스카이캐슬 입주민들의 가족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고 주도해온 사람이 누구냐고.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. 더 확실한 건 더 이상 엄마 아빠 아들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. 더 이상 지옥에서 살기 싫어. 당신 아들로 사는 거 지옥이었으니까.